왔어요. 부다이치입니다. 자, 오늘은 1년 전 비누 조각을 했던 초심을 찾아서 전보 비누와 각종 조각도, 유성 매직, 그리고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조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g짜리 대형 세탁 비누를 준비해 주시고 이 위에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대학 전공 조각으로 나왔는데 적어도 전신상 정도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각 재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포기하고 다른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깎을 작품은 지오반니 스트라짜의 더 베일드 버진입니다. 버진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버진은 처녀, 총각, 동정녀, 동정남이라고 합니다. 1차원적인 의미는 그거지만 다른 의미로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천을 쓰고 있는 처녀가 아니라 천을 덮고 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면과 측면의 스케치 비례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스케치 외곽 라인에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 줍니다. 대강 전체적인 덩어리를 떼줬다면 세밀한 외곽 라인은 이렇게 조각도로 파줍니다. 이때 스케치의 수직에 맞게 적당량을 잘라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다면 측면 스케치를 그려주고 다시 한 번 더 외곽선 바깥쪽에 필요없는 비누를 떼줍니다. 제가 이 베일드 버진, 그러니까 줄여서 더 베진 상을 조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속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한 게시물에서 야, 조속가 나오면 이런 거 막 깎아내는 거임?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임? 라고 물어보는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응, 너 죽이고 천 덮으면 그만이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인터넷은 막 톡식해, 톡식. 그래서 조속관에 이렇게 천 덮인 것 같은 미친 것 같은 조각상을 돌로 깎을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학부생은 못한다. 근데 조회수 벌어먹어야 하는 유튜버는 깎아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둥근 조각도로 덩어리를 내고 작은 칼날 조각도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이목구비를 잡아봅니다. 가끔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 중에 조각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이거 깎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이 작품은 언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지만 184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이걸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 성당에서 사주나? 그러면은 그 시대 이탈리아 사람들은 성당에서 공구하듯이 돈 모아서 사는 건가? 그때 사람들은 신이 그렇게 좋았을까? 뭐라 해야 되지? 나의 우상, 아이돌 같은 존재인가? 그래, 그렇게 좋아하니까 돌을 깎아가면서까지 표현을 하는 거겠지.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겠지. 이 정도면 거의 사랑.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참 상상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물론 나도 믿으면 진짜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생겼을까? 출산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을까? 같은 상상을 하며 물티슈로 싹싹 닦아주면 The Veiled Virgin 완성입니다. 안녕, 내가 만든 베버진아. 지금 보니까 얇은 천을 덮었다기보다는 녹은 치즈에 천멍 들어갔다 나온 느낌으로 조각된 것 같다. 미안, 다음에 더 잘 깎아볼게.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